기자! 바로, 강우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쿠키런. 딴딴따란딴. 12시 지나면은 아이템을 줘요. 몇번 클릭하면 끝나요. 요즘은 대세가 모바일 게임이죠. 사람들 어떨까 그냥 장난치는 거야. 핸드폰 어디다 둬야 되냐? 핸드폰이 두 개라서. 야, 나도 이 핸드폰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빨간색, 파란색 보이시죠? 빨간색, 파란색. 핸드폰이 뭔지 몰라. 빨간색, 파란색. 똑같으니까. 두개 들고 다녀요. 두 개. 두개 들고 다닌다 치고, 머리 자르니까 이쁘다고? 강수산 몇명 들어왔나? 18명. 37명. 좋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할 일이 태산인데, 오늘 밤을 새야겠어요, 거의. 내일이 대표 고발인 조사. 대표 고발인 조사. 서류 또 어디다. 으따랑 갖다 놨지. 아, 나좀 이거 등록 좀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영국의 15인. 주민등록번호 별제 기재와 같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미디어워치에 반란군들이 있는데 이 개새끼들은 변희재 대표를 위한다면서 변희재 대표 재판을 망치는 것은 물론 변희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끄집어내서 없애려고 그래요. 맨날 변희재를 위한대. 개 족같은 년들이. 그러면은 대표 고발인 조사 때 서명 좀 해. 이개 존만하다. 아무튼 개새끼들 이거 후달린 년도 아니고 이거 족같은 년씨 미디어워치 반란군 개새끼들 이거 나가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미친놈은 아 제가 변희재 마누라예요 개 족같은 년아 씨발 년 아무튼 대표 고발인 명단에다가 좀 이름 좀 넣어. 족같은 년들아.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미친놈들 같아. 맨날 아 편의자를 위해요. 아 편의자를 위합니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신의식이 보여요. 신의식이. 아 박근혜 대통령을 위했습니다. 아 대한민국을 위했습니다. 야이 미디어치 반란군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년들 진짜.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돼. 이 씨발 새끼들 이거. 아! 변희재가 제 남편이에요! 병신 같은 놈아. 대가리 찬게 없어가지고. 아! 변희재를 위했어요! 변희재를 위했습니다! 개새끼야. 재판 지는 것도 니네들 때문에 지는 거야. 아, 황현 대표 이사 구속됐네요. 와! 속으로는 좋아하겠지. 황현 대표 이사를 얼마나 괴롭혔어. 아무튼 생긴 거 보면은 병신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꼬라지가 개병신이야, 개병신. 아가리를 찢어놔야 돼. 갈갈이. 갈갈이 아저 아가리 찢어놔야 돼, 갈갈이. 소똥 치우는 갈갈이.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네. 아, 제가 변희재 신부입니다. 신부 족 같은 소리 하지 마, 씨발년아. 그래도 부럽긴 부럽다. 나한테는 그런 여자 없냐? 연기 지방생? 반란 군이잖아. 내 눈에는 간첩으로 보여. 왜 있는 거야? 어? 변희재를 위한다고 하면은 말했죠? 뒷면을 보여줄게. 앞면은 이제 뒷면 보여주게 됐대. 대표 고발인. 고발장! 고발장에 이름이나 쳐넣어! 그거 하나 못하냐? 변희재를 위한다면 욕해야 될 거 아니야? 테레피시 재판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애들이 했으면은 테레피시 지는 것은 물론 변희재라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니네 애들이 손으로 했으면은 그나마 유죄가 나와서 다행이야. 좀 알고 좀 얘기해. 병신 같은 년아. 아, 씨발. 생긴 거 생각하면은 반란군들 그 병신 같은 새끼들을. 아, 제가 제가 변희재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족 같은 년. 에휴. 마누라는 개뿔. 18년이지. 암캐새끼, 암캐새끼. 오늘 주제. 조원진. 인 줄 알았죠? 주제가.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핵심적인 거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명단을 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런 개새끼들은 조직을 깨는 새끼들이야. 어떻게든 들어와서 아 이게 뭐죠 하면서 고소고발장 날리는 애들이 걔네들이라고. 미디어집 반란군 개새끼들아 그냥 꺼져. 귀신 같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니네들 때문에 테러피시 재판이 망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미투! 나도! 미투 터트릴 지금 조짐이 보입니다. 반란군 개새끼들아. 내가 변희재의 신부다! 개새끼들아, 족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늘의 주제는 윤상현이지롱. 모자 쓰고 할까? 모자 쓰고 할까요? 자, 핵심 포인트는 내각제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조원진이 내각제 세력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내각제 세력이라고 이미 못 박았습니다. 내각제 세력이니까 김무성이 제일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 구명활동 중에서 핵심적인 게 테레피시의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쵸? 또 이야기하니까 그 미디어치의 반란군 이 새끼들 이거 딱 니네들이 어느 갈래에서 나온 어느 정당에서 그 정당도 크니까 갈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갈래에서 나온 거 다 확인했어. 어? 그 나대지 마. 아, 변희재 대표가 나오면은 진실을 다 알려드립니다. 걔 족같은 소리 하지 마. 뭔 진실인데. 니네들이 재판 망치고 있잖아.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강산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에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자, 조원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의 날입니다.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이. 이 새끼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 미디어치의 반란군들. 아무튼 반란군 때문에 제대로 되지가 않아. 아, 내가 변희재의 신부다.
병신 아니야? 강 기자 말대로 나경은 아이씨 윤상이 좀 이따 하고 나경원이 됐죠? 원내대표 당연한 거고 잘 들어보세요. 야 오세훈이가 내각제 자유한국당에 문 닫고 들어오는 마지막 사람이 될까? 하면서 꺼냈던 오세훈이 누구 데려온다? 유승민이죠? 유승민이 아 이제 내각제 폐해 내가 문 닫고 들어와야지? 문 닫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마지막에 들어온 그 사람인 그 뜻이거든. 커트라인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나에서 딱 걸렸 아 잘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유승민이 들어오려는 느낌이라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확정이죠, 확정. 유승민이 되면은 나경원은 힘에 의해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 합당. 다이 타이밍 계산에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이해되시죠? 더 중요한 거는, 자, 오세훈이 문 닫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잠깐 하고, 야, 잠깐만. 유승민이 들어오고, 그 뒤에, 오우, 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조원진이야. 강사님 늘 얘기했어요. 조원진이 대한민국에서 뛰쳐나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개도 그러니까 쪼개졌을 때야. 이거는 하나의 정당이 두 개로 분당됐을 때 조원진은 뛰어나야 돼. 뛰쳐나야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살기 위해서. 내각제인데, 홍준표는 그냥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 조만간에 홍카콜라 18일날 개국하죠? 그러면서 홍준표에 대한 제명이 쓱 올라와서 홍준표는 출당당합니다. 변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혜식 같은 애들이 홍준표에서 황교안으로 갈아타죠. 필사적으로 홍준표의 출당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 신혜식인데 하겠습니까? 신혜식이 은근슬쩍 슬금슬금 이제 현장으로 기어 나오려고 그러죠. 주사파의 몰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 필요 없어요. 워킹그룹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대한민국과 워킹그룹 2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자, 워킹그룹 11월 8일까지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한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다가 지원해 준거 리스트 해가지고 다 갖다 내.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 임종석이야. 11월 8일날. 지금 12월 달이죠? 한달 전에 그랬다고 끝났어요. 그럼 뭐, 야, 문재인의 외교 참사, 이런 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외교 참사야. 아, 문재인의 경제 참사? 어차피 안 봐도 경제 참사라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는 뭐 아이, 족같은 소리 하지 마. 가만히만 있어도 우르르 무너집니다. 문재인이 통째로 흔들릴 때그 틈으로 들어가서 벌려지게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한데, 그 작업이 보수 우파 내에서 들어갈 겁니다. 언제? 12월 달에. 잘 보세요. 강훈사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잘 들어야 돼. 강훈사님이 계속 잘 들어보세요 하고 있잖아요. 자, JTBC에서 조만간에 12월 중순에 최순실 시즌2를 한다. 이렇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대로 하고 있죠? 조만간에 최순실 시즌2, JTBC 손석희 발로 해서 뭔가 터트려집니다. 자, 나경원이 원내대표가 됐죠? 정책의장, 정용기입니다. 전용기가 누구냐? 내각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나경원 원내대표. 전용기는 이 사람도 국회의원이야. 정책의장. 이해되죠?
오늘은 핵심이 조원진이지만은 윤상현이야. 조원진과 윤상현의 관계, 윤상현과 조원진의 관계. 여러분 잘 보세요. 보수 우파 진영, 즉 김무성도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잖아. 그쵸? 유승민도 보수 진영이라 그러지 좌파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보수 인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 본수가 아니더라도 보수 인사들은 그들을 보수라 합니다. 하태경도 보수예요. 진영에서의 나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보수 대통합 할 때 친문 얘기하고 있잖아. 친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있죠? 반문연대 만들자.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싸워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 잘 들어봐. 거기에 누구 들어있는 줄 알아? 윤상현이 들어가 있어. 윤상현이 본래적으로 친박이면은 무엇을 말해야 되죠? 반문연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친박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 해야 되는데 윤상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친박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문연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김무성과 무엇인가 한번 들셔보려고. 그래 놓고서는 태극기 애국시민 시민단체, 즉 아스팔트 위에 있는 그 집회에 얼굴마담이 김진태라면은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윤상현이야. 이해돼요? 정당을 만들어서 태극기 부대를 컨트롤하는 거는 조원진이고, 정당 외에 태극기 부대를 컨트롤하는 거는 김진태인데, 그 김진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작업하는 사람이 윤상현이야. 마치 김무성이 있다면은 김무성의 거의 김무성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강요상, 그와 같은 관계랑 비슷한 거지. 잘 들어보세요. 자, 정당은 대한애국당 있죠? 대한애국당에서 조원진이 컨트롤합니다. 태극기 부대를. 정당회는 김진태입니다. 김진태가 저기도 나가서 마이크 잡고 김진태 그러고 있죠? 김진태가 앞에서 이르는 동안에 뒤에서는 윤상현이가 정당 외 태극기 부대의 인사들을 포섭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3개월 전 생각해볼까요? 김진태. 자,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이 되시면은 김진태가 당대표가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당원수가 350만입니다. 책임당원 32만이에요. 3만 명만 모아보자. 데이터로는 8,000명 정도가 책임당원 확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8,000명. 다 모아놨으면은 당대표 김진태? 최소한은 원내대표 경선에 김진태가 나갔어야 됐어. 그 이때 3개월 전에 와 김진태 당대표 이랬던 사람도 있죠? 뭐가 됐어요? 바보가 된 거야. 김진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김진태가 원내대표 나가서 한번 쓰라린 속쓰림 한번 당해보고 아, 안 됐구나. 우리 좀 더 해볼까?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딱 나와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이렉트로 당대표로 간다? 당대표는 김무성이 불출마하는 순간에 김성태, 황교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김진태요?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3개월 전에 한 거? 3개월 전에? 태극기 세력들! 대한애국당 외에 보수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들 있잖아. 쫙 빨아들였죠? 자유한국당은 보냈습니다. 뒤에서 윤상현은 작업하고 있고. 이상하지가 않아요? 태극기 세력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세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정치인에 대한 연예인 기질, 즉 김진태! 그래 김진태!
윤상현, 전두환의 사위, 그렇지, 윤상현. 조원제라면, 조원지 만세! 조원지 만세! 조원지 만세! 이러고 있잖아, 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민단체가 아니야. 그냥 팬클럽이야, 팬클럽.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 대통령 되면 끝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 지금 현재 3~4명 탈당한다는 얘기는 채팅창에 최경환이가 그 친박 의원들 탈당하지 마라. 있어야 된다. 내각제라니까. 근데 왜 탈당하려고 그러냐? 내각제의 지분, 우리도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말했죠? 나경원 원내대표, 당연히 내각제죠. 전용기 정책 의장, 자유한국당,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라고요. 그러면은 윤상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들, 참, 정치 논평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나는 딱 얘기해 줄게. 어떤 인물들을 50개 정도를 띄울 수 있어. 띄우고 나서 그 리스트를 바꿔봐. 근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야. 그런데 강호사님과 아차 있어요. 왠지 아세요? 윤상현이가 뒤에서 태극기 집회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한다고 했지? 윤상현, 박태우, 손상대. 삼각 크로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상현은 자유한국당이죠. 박태우는 대한애국당이죠. 손상대는 누구냐? 태극기죠. 이거 딱 삼각 크로스로 해가지고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여러분들. 체계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박태우가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으로 올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강호사니가. 그러면서 박태우는 홍준표 라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체계가 그거 듣고, 박태우는 홍준표 라인이 막 하고 있는데, 갈갈이요. 정치 논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윤상현의 오른팔, 박태우입니다. 윤상현의 왼팔, 이 되고 싶은 사람이 손상됩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이 좀 틀렸나요? 이게 이쪽이 오른쪽이지? 여러분 볼 때는. 그러네. 그럼 뭐 바꿀게, 그냥. 윤상현의 왼팔이 박태우야. 윤상현의 오른팔이 되고 싶은 사람이 손상대라고. 내각제야. 박근혜 대통령 묶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다. 다 아는데,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다 우리들 박근혜 대통령 다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렇다고. 윤상현이! 바꾸자. 오른팔이 제일 맞지. 오른팔 박태우. 왼팔이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손상대. 얘는 태극기. 얘는 대한애국당. 왜 그런지 아세요? 윤상현이 살아남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정치적으로. 이쪽에 한번 걸쳐보고, 저쪽에 또 다리 하나 딱 집어넣어보고. 왜냐하면은, 이쪽이 어느 쪽? 내각제 세력들, 김무성. 그러면 다리 한쪽 더 걸친 데는 어디야? 태극기 세력. 근데 이 정치판에서는요, 말을 했죠? 한 곳만 해야 된다고. 옹박! 옹박! 영화 보셨죠? 좌우에다가 막돈 써. 그러면은 이 바닥은 정치고 인연 싸움을 하고 있는 덴데, 그런 애들은 빨리 죽어요. 제가 말했죠? 내각제.
미국은 내각제에 싫어한다고. 현직 의원, 현직, 전직 의원, 현 전직 국회의원들 있잖아. 많이 죽어. 조심하세요. 난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 많이 죽는다니까. 미국은 내각제를 싫어해. 근데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돼요. 싫어하는데 된다? 뭐지?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몇명 죽든지 말든지 그냥 쭉 간다고 내각제는 통과돼요. 내각제가 통과된 다음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부대통령제로 갑니다. 내각제에서 부대통령제. 그게 미국의 부대통령, 즉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마지막, 지금 순간에는 그게 제일 맞다. 자유통일인가 혹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대통령제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내각제 할때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은 많이 죽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간다고. 왜? 박근혜 대통령까지 저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야. 원내대표 나경원이가 됐죠? 나경원은 이제 유승민, 유승민 이제 유승민 네가 문 닫고 들어와. 근데 최근에 나경원에서 말해서 뭐가 나왔죠? 조원진과 안철수 나왔죠? 바른미래당과 합당할 정도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경찰가 들어갈 수도 있어. 조원진이 나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졌을 때 그때 튀어나온다니까. 그 시점에서 쪼개지려고 할때 튀어나오든 쪼개져서 튀어나오든 쪼개지려고 할때 튀어나오든 조원진이 튀어나오는 거는 그 기준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합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당할 때도 조원진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지금 당원들 김정은 온다. 이야, 몽둥이 들고 있는데 당원들. 당원들이 막 몽둥이 들고 있어. 그런데 내각제에 들어가. 그럴 수가 없지. 조원진 입장에서 그런 거야. 문 닫고 들어오는 거는 유승민이 끝일까? 거의 그냥 확정지대가 될수 있죠. 유승민 들어오면요. 하태경이 제일 불편해요. 하태경은 바로 뭐 한다? 합당 처치에 들어가겠지. 근데 핵심은 윤상현이야. 박태우요? 왜 조원진이가 박태우를 사무총장에 올렸을까? 박태우는 윤상현의 오른팔이라니까? 제가 그동안 박태우는 홍준표 라인 얘기하니까 갈갈이가 홍준표 라인, 야, 박태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뭐 박태우 500만 원인가?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진짠지 아닌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충 때려 맞춘다. 이거 안 된다고. 난 요거요? 구조와 구도를 통해서 그냥 보는 거야. 내 머리에서는 올려놓고 국회의원 아닌 애들을 넣어보니까 이 둘이 너무나 흔들려. 보니까 딱 맞춰지네. 손상대 태극기 집회. 윤상현, 자유한국당, 박태우 대한애국당. 오늘 변희재 대표님 접견하셨는데 면회 면회. 변희재 대표 건강 지금 심정은 어떤지 말씀하세요. 몰라. 말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몰라. 춥대. 강원산이 추워요. 너무 추워. 저는 면회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 보셨죠? 윤상현 내각제입니다. 박태우도 내각제야. 손상대도 내각제라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각제가 뭔데? 난 자유한국당 지지자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할 수 있냐? 그래도 우린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인데, 이 내각제가
내각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 찍느냐 그건 자유한국당이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 잘 몰라도 자유한국당 이렇게 막 찍어요. 이뭔 소리냐면은 탈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탈북자가 더불어민주당 찍겠어요? 그냥 자유한국당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한국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내각제든 내각제가 아니든 대통령제든 대통령제가 아니든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냥 간단하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거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해도 그들한테는, 아이, 박근혜 대통령 이거, 아이, 어떻게 하지? 이 정도에서 끝나!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있잖아요. 보수 우파 다 간다고 뭐 시민단체들 자유한국당 문재인 끌어냈을 때 자유한국당 그래 이렇게 간다고요 강우상 같은 애들만 안가안 가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돌날라 와요 그건 내가 맞겠다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차피 저쪽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연방제와 크로스 해버립니다 그거 몇달 지나면은 아 내가 병신짓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바보짓 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여러분들. 강우상이 볼 때요. 요와 같은 것들은 역사적으로 정말 많았어. 뭐냐? 자식이 의도한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가 오히려 적한테 이롭게 해주는 게 엄청 많았다고. 당시에 할 때에는 그 명분이 정말 좋았고, 와, 이거 괜찮는데, 이것만 하면은 뭔가 될것 같아. 이랬지만은, 그한거 그대로인데, 3개월 내지 6개월, 12개월, 지난 그 시점 보면은, 그 행동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마이너스고, 내가 원했던 이상향에 대해서 깨지는 형태로 간다고. 많아요, 엄청.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 있잖아. 김진태 당대표 한번 만들어보자. 책임당원 뭐 3만 명설 해가지고, 막 가입했던 사람도 있죠. 그래도 자유한국당 해가지고 김진태 당대표. 그럼 김진태가 지금 어떻게 됐죠? 원내대표 나경원이 됐죠? 김진태가 원내대표 나갔어야 됐어.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당대표 때, 그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경험이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나오지도 않은 거. 나오지도 않은 거. 김진태가. 잘 생각해봐요. 김진태 이현 당대표 그때는 명분이 엄청 좋아.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보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돼. 6개월에 얘기했잖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김진태가 되는지 아닌 되는지. 그 그때 모였던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거야, 그거. 역사적으로 반대적으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 좀 생각 좀 하세요. 1차적인 정치적인 실수야. 내각제 애들이 다 먹고 있어요. 한간에는 왜 대한애국당 7적에 나경원이 들어가지 않냐? 나경원이 조원진가 뭐 하고 있지 않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반문연대, 김정은 내려오네? 김정은 내려와야 되나? 뭐지 이거? 문재인 나빠요? 이거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고 했던 그들. 박근혜 대통령, 야, 묻으면 안 돼. 그래도 문재인 나빠요. 공통된 점이 있어요. 즉, 반문연대에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소용없이 그냥 반문연대 하면 다 문재인 나빠 이렇게 돼버린다고. 우리의 의사랑 상관없이. 공통된 부분이 문재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근데 테이크를 같이 들고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면 안 된다. 둘다 테이크 들고 있어. 그렇게 그냥 간다고 쭉. 그게 무서운 거야. 수아 너는 당대표 누구라고 보냐? 황교안. 황교안이 당대표야. 김성태가 있는데 김성태는 당대표 못해. 핵심은 이거야. 윤상현이가 뒤에서 이쪽 진영에 갔다, 저쪽 진영에 갔다. 윤상현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바닥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침박이잖아. 정상적인 윤상현이 살려면요, 침박이 한대 만들어가지고 김무성과 대응해야 돼. 윤상현의 오른팔이 박태우라니까? 윤상현의 왼팔이 되고 싶은 게 손상되고, 손상대 내각제야. 내각제라고. 그럼 손상대가 그러겠지. 어떻게 저걸 알았지? 당신은 윤상현한테 꼼짝 못해. 크로스가 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핵심 사항입니다. 이걸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는 마누라가 다섯 명이야. 아들을 놓지 않을 거야. 아들은 놓으면은, 응?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아, 딸, 다 딸만 있으면은 딸이 애를 놓으면은 일단은 자기 몸에서 낳기 때문에 야, 내가 낳은 응? 자식들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게 딸이 중요해. 아들이 문제라니까. 아들. 난 아들 놓으면은 제가 강씨잖아요. 마누라가 박씨면은 박씨 이름을 해줘야지. 아시겠죠? 아무튼. 윤상현과 손상대. 손상대와 윤상현. 뭐가 되어 있다? 크로스가 되어 있다. 박태우요? 박태우는 윤상현의 오른팔이라니까. 오른팔이야. 쟨, 저기 그, 뉴스타운 간다 했잖아. 내각제로. 갑니다. 보세요. 우리들의 논평이 정확한데 너무 빨라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된다고 어? 아뭐 자유한국당 뭐 원내대표 뭐 12월 달에 있대? 아 그래요? 아 나경원이요? 걱정 안 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정책 의장인가 부의장인가 뭐 그런 것도 한다며. 그거? 아 내각제 세면 뭐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각제 세면이잖아 전용기. 전용기가 내각제죠 뭘. 수산아, 김무성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 김무성이 황교안 밀어주겠냐? 김무성이 황교안 밀어주는 게 아니라 황교안 제거하는 거야. 문재인 탄핵안은 자유한국당에서 안 올라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온다니까. 내각제 주도권 때문에. 이해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쓰는 거는 제가 봐요. 보는데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잖아요. 신혜식한테 내각제 물어봐. 뭐라 얘기할지. 내각제 되든지 말든지. 내각제가 되면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오히려 자유통일 세력은 대한민국 경제가 개박살이 내 봐야, 야, 뭐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다 만든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재인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 달려 보일 거야. 그렇게 가야 돼, 사실은. 그럼 내각제가 뭐냐? 간단히 설명할게.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한 명이죠. 내각제에서는 문재인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 그럼 됐죠? 이번에 코레일 사장, 아, 사퇴합니다. 전대협 출신이야. 전대협이라고. 낙하산 이사네야, 낙하산. 낙하산이야, 그냥, 낙하산. 몰라. 그거야, 똑같아. 뭔가 사고 나잖아. 내각제에서는 사고 나면은 장관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관은 이미 내정되어 있어. 아, 드디어 내가 장관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비행기가 퓨에서 퐁! 빵! 떨어졌어. 아,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장관 자리하구나. 그 장관 자리를 지정해 줄수 있는 게 내각제에서의 총리야. 이해돼? 문재인 한 50명 있다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 안 믿네? 보세요. 윤상현 오른팔이 박태우야. 박태우를 왜 대한애국당에 꽂아놓은지 아세요? 윤상현이 자유한국당에서 끄즈 했을 때 윤상현은 대한애국당으로 갑니다. 이제 뒤치고 있는 거야 지금 윤상현이가 내각제 세력한테. 나도 정치적인 생명 나도
나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윤상현 의원이 살려면요, 반문연대가 아니라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내가 치고 나가겠다. 가야지. 윤상현이 들고 있는 마스터키가 뭔지 아십니까? 강산이 줄 예정인 테루 PC 조작이 된 거야.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여러분들, 월요일날 변희재 대표가 받은 재판 1심.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줄게요. 핵심적인 것만. 박주영 판사요? 제가 수많은 글들을 미디어시 독자 카페, 테르피씨 국민감시단에다 올렸잖아요. 판결문 다 써놓은 것 같다. 맞아요. 뭐냐? 재판 시작 전에 잡아놓은 조작 있죠? 그걸로 박주영 판사가 한 거지. 재판 과정 중에 나온 이 조작은 박주영 판사가 다루지도 않았어요. 판결문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것 있죠? 뭐 쟁점이 3개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재판 전에 잡아놓은 조작에 대해서 그들이 미리미리 판을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 보면서 황의원 대표 이사가 야, 토끼 학습도 얘기하고, 세계 2차 대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식구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잖아. 그 전에 공차, 8차 공차, 9차, 10차, 뭐 이런 식으로 갈 때도 박지원 판사 얼굴 보면 그냥 확인만 하고 있잖아. 카톡이 뭐 그렇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잘 생각해봐. 핸드폰을 열어서 껐어. 그리고 다시 켰어. 카카오톡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방이 없어집니까? 사진 폴더에 있던 사진이 막 사라져요? 연락처는 막 삭제 시, 막 삭제가 막 시도돼요? 껐다 키면은? 그거를 판결문에다 그렇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박주영이야. 수정 변경된다. 아니, 폴더가 삭제돼? 이상하지 않아요? 테러 PC 조작 전에 했던 거 가지고 판결문 쓴 거야. 재판 전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 한 가지 얘기해 보자. 김수민 사진, 그리고 김수민 연락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은 박주현 판사가 얘기할 것 같아요. 홍승준 검사가 꼼짝을 못 합니다. 잘못 건드렸구나. 잘못 건드렸어. 대략적으로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내일은 오영국 대표가 오후 3시 마포경찰서에서 대표 고발인 조사가 들어가죠. 그거 이외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 조작, 위증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10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2차 고발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기 미디어워치 반란군들, 나 여기 그 1차 고발장 오영국 대표 외 15인 그 뒤에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와 같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란군들이 없어. 맨날 그 족같은 년들은 편의제를 위한다, 편의제를 위한다, 편의제를 위한다 이지랄 떨면서 하는 꼬라지가 간첩이야. 그래서 넌 개새끼들이란 거야. 이십새끼들아. 내가 편의제의 신부다. 신부는 족같은 년아. 미투 터뜨리려고. 중신 같은 년이 어디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 개존만아. 아가리를 갈갈이 찢어버릴라. 아무튼. 고발장 2차 고발 있고 3차 고발이 있을 텐데. 2차 고발 때, 좀, 사인 좀 해주세요. 18년들아. 개새끼야 임마. 맨날 변희재를 위한다면서. 개 존만한 새끼들. 야, 늘 아가리를 찢어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그개 족같은 년들은 진짜 개 족같은 거야. 미디어워치의 그 반란군 그 개새끼들. 지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야, 이 씹새끼들아. 몰라? 대가리가 없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응? 니네들이 재판 망치고 있고
편의제를 자체를 망치고 있는 거야. 개새끼야. 네가 황희연 대표이사를 얼마나 괴롭혔어, 씹새끼야. 어? 개새끼 이거 씨발. 어우. 아무튼 그 개새끼 때문에 니네들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거야. 왜 사냐? 나가 뒤져 임마. 달랑군 새끼들. 어? 아, 제가 편의제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아,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편의제가 내 남편이에요. 씨발, 아무튼 암캐 새끼들은, 아니 반란군기 개새끼들은 맨날 편의제를 위한데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응? 병신 중에서 상병신인데 대가리에 뭐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어? 잘못을 했으면은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잘못했으면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병신 같은 년아. 아무튼 맨날 뭐 변이제를 위한다 하니까 우리 한 10개 정도 잡았거든? 조작이랑 위증 잡았으니까 대표 고발이 2차 명단에 사인 좀 해줘. 아, 제가 변이제 이 말보루, 어? 말보루 레드 같은 년. 말보루 레드 같은 년. 말보루 레드. 이 말보루 레드 같은 년. 아무튼 담배 요즘 뭐 있죠? 근데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KTNG. 이 KTNG 담배 같은 놈들, 어? 몸에 해로운 거야. 어? 요즘은 KT에서도 담배가 나옵니까? 아무튼 문재인 정권 보면은 이상해. KTNG. 말보루 같은 년. 말보루 같은 년. 말보루 레드. 이 말보루 레드 같은 년. 아무튼 여러분들. 미디어 여신에 반란군이 있는데 니 애들이 어느 정당에 어느 갈래에서 나온 거 다 확인했어. 병신짓 하지 말고 꼭 이럴 때 아 고소고발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 하는 짓거리가 저기 대한민국당에 조직 깨고 있는 민병이 하는 거랑 똑같아. 너는 위에 미디어 여신에 조직 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꺼지라고. 말고 한라산? 한라산이 뭐야? 술이야? 막걸리? 아, 생각만 할수록 말보르 기니에요? 말보르 레드 아니야? 가장 독하다며. 갈갈이가 싹 고소할 때로 날뛰더만. 갈갈이 형은 그냥 얘기해 주는데 저기 뭐 선거로 뭐 고발을 당했다니 뭐 그러는데 형 걱정하지 마. 손옥선은 내가 증거 다 모아왔어. 걱정하지 마. 제가 갈갈이 형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책일가 선생,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강사의 의리를 지킨다. 좀 그리고 좀 마이크 좀 바꿔, 씨. 이해란 박사 TV 실시간 방송합니다. 실시간 방송이요. 김경애 교수님의 채널, 이제 신동욱 총재처럼 막 이제 드라이빙 막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동욱 총재는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아내와 싸웠는지. 세상에 좀 행동이 비상적이라고. 뭐 다 알아들을 텐데. 윤상현과 손상대의 관계, 손상대와 박태우의 관계, 박태우와 윤상현의 관계, 윤상현과 손상대의 관계. 내가 말했잖아. 강사는 아들 별로 싫어한다고. 난 딸이 좋아. 딸 딱 해보면은 딸만 한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딸만.
나돈 없어. 지금도 없는데, 어떻게든 아들 도우면은, 뭐 집도 해줘야 되고, 아들 무슨 뭐 서울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하잖아. 그냥 딸 있으면은, 딸을 딱 이쁘장하게 하면은, 와,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아무튼, 손상대와 윤상현의 관계, 딱그 코러스, 딱 되어 있잖아. 나는 결혼하면은, 아들보다는 딸. 딸. 딸이 최고야. 그리고 박태우. 박태우는 윤상현의 오른팔이야. 오른팔이라고. 박태우가 윤상현의 오른팔이고, 윤상현의 왼팔이 되고 싶은 게 손상대라고. 나 윤상현의 왼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왼팔이 되고 싶은 사람이 손상대라고 얘기했어. 그럼 손상대한테 물어봐. 윤상현 국회의원 어때요? 물어보세요. 뭐라 얘기하죠? 아주 좋아요, 그럴걸? 강사님, 요 오지게 하던데요, 쓰레기라고. 괜찮아요. 저는 뭐, 저기, 갈갈이 형님이 뭐 동생한테 욕할 수도 있지. 뭐, 갈갈이, 뭐, 세 명이 뭐야? 김제동 세 명이 뭐지? 나 채팅 잠깐 못 봤어요. 여기 보면은. 수산아, 김병준과 김성태가 왜 오세훈을 영입했을까? 황교안 당대표 만들고 뭐하러 오세훈을 영입하냐? 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황교안을 제거시켜야 돼. 내각제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총리가 되려면은 황교안 제거시켜야 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저 세력들을 약화시켜야 돼. 그래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는 거야. 김제동 3명 공개 미팅 마련합니다. 하하! 저는 말했잖아요. 딱 5명. 갈갈이 형은, 형이 뭐 동생 욕할 수도 있지. 뭐 동생이 형을 좀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고. 멱살 잡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뭘. 그런데 늘 얘기하는데, 조원진이 체기가를 고소하면은 난 바로 조원진한테 무고죄 걸고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검찰 공안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다할 거야 다. 세 가지가 있어. 뭐 갈갈이 형이 무슨 뭐 13일 7시에 저는 체기가 방송 자체를 안 봐요. 안 보는데, 13일 7시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좀 전화 좀 해서 자료 좀 얻어가. 자, 내가 지금 윤상현의 오른팔이 박태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갈갈이 형이, 아, 박태우는 윤상현 뭐 어쩌고 할 겁니다. 내일 보세요, 내일. 황교안은 하늘이 두 쪽나도 안 돼요. 아니, 황교안이라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당대표 시키고, 잘 봐. 제말잘 들어요. 당대표 홍준표는 12월 달에 제명이야. 당대표 황교안은 홍준표처럼 제거당합니다. 갈갈이 관심 없다고? 자네들 얘기할게. 책일갈, 민병일, LA. 구독자 및 실시간 시청자 수가 팍팍 떨어지고 있죠? 당연한 거야.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는 조원진이거든. 조원진 의원이 텔피시만 하면 참 좋은데. 텔피시만 하면. 텔피시만 하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할까? 핵심이 텔피시인데. 대한애국당 보수정당, 즉,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그 개념, 여러분들, 무엇인가 작다. 무엇인가 크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거 분필이 작다. 했을 때, 이게 작은 거야? 큰 건지 모르잖아. 내 손가락보다 작으면 작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정당이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은 보수의 마지막 남은 희망, 불꽃이라고. 자유한국당 저거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문제는 내각제를 한 다음에 무너지는 거지.
무너질 때는 장관자리 다 주고 나서 무너져요. 이해되죠? 홍준표? 지금 나경원이가 원내대표잖아? 내각제 세력들 딱그 전원책에 했던 거랑 똑같아. 친박 세력들 제거. 근데 여기서 친박 세력들 제거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제거당해, 즉 다른 정당으로 출당되거나 아니면 무소속된,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친박 국회의원들이 오 박근혜 이러면 안 된다고. 대신에 거수기는 해도 된다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친박 세력들의 제거야. 원래 전원책위가 뭐 조강이 뭐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 시기에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원래 전원책이 그거였어. 그리고 첫 번째가 친박 세력대 제거, 두 번째가 친홍 세력대 제거, 세 번째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폐합인데, 이제 그걸 이제 뭐 어떻게 된다? 나경원이가 원내대표 됐으니까 그걸로 쭉 가는 거예요. 오세훈이 들어왔죠? 문 닫고 들어온 거는 유승민일 거예요. 근데 조원진은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지. 이해되죠? 지금 잘 보세요. 아, 조원진이가 TFC 안 하잖아. 어떻게든 대한애국당이 조금씩 힘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예상했을 텐데, 와,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은 열성적이야.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아, 김정은 이런 거안 보여? 이런 거안 보여? 김정은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아, 못 내려와요. 미국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김정은이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내각제 할때 뭐가 된다? 변수로 작용되는 거야, 김정은 내려오면은. 행여 김정은이 내려오면은 북한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무슨 생각할까? 김정은 내려오면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 대 통합된다. 아, 옆에 시내식이, 야, 김정은 내려온다. 카메라 찍고 있는데, 옆에 강사 있어. 그 시내식한테, 야, 뭐 이렇게 할수 있어? 그냥 같이 김정은, 그래, 김정은. 그 옆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 다 김정은. 보수 대통합이 되는 순간에, 내각제는 물 건너가요. 이해되시죠? 김정은이 내려오면은, 큰일 날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조원진이 무슨 뭐 중국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조원진은 친 김무성 사람입니다. 내각제 세력이라고. 내각제 세력이라니까 안 믿네 사람들이. 황장선 내려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놓고서는 며칠 지나면 결과 나오죠. 아, 내 말이 맞아요. 그게 논평이냐? 안 내려와, 김정은은. 올해 안 내려와요. 올해 안 내려오면, 올해는 내려올 수가 없어. 시기가 안 맞아. 최소한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폐합이 된 상태에서 보수 대통령이 돼버리잖아,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통폐합이 됐으면은 그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이 통합된 정당에 의해 가지고 컨트롤 돼 버려요. 아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뭐 접촉을 하겠지, 유승민 들어오니까. 지금 시기가 안 맞다니까. 안 맞아. 그래서 올해 못 들어와요. 대신에 미국이, 제가 늘 얘기 있죠. 12월 달에 미국이 뭔가 한다. 그게, 아, 북한 상공에 미 전투기 막, 에이브럼스 탱크가 두두두두두 북진하나? 뭐 했죠, 오늘? 최룡해, 뭐, 플러스 2명, 총 3명. 최룡 포함해서 3명. 뭐 했죠? 제재해버렸잖아. 이거 심각한 거야. 매우 심각한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은 워킹그룹이 뭐지?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미군정. 미군정이야. 그냥 미군정. 김진태, 황교안 까면 한국은 다 없다. 누가 정치하겠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줬을 때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 그냥 본인을 믿으세요. 예를 들어서 강우산이가 아, 내각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각제에 대해서 옹호. 지금은 뭐 얘기하는 수준이 어차피 그 가정 속에서 미국은 부대통령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각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각제에서 부대통령 이렇게 간다 생각하고 그럼 내각제가 된다는 소리냐? 된다는 입장이야.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내각제는 돼요. 이해되죠? 그 어차피 될 거. 우리는 부대통령제 하기 위해서 내각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문재인 싫어요. 뭐 이러고 있잖아. 그 힘으로 그냥 내각제 통과시킨다니까? 우리도 문재인 싫어. 근데 문제는 문재인 싫은 거랑 내각제 세력이랑 이 문재인 세력들이 연방제죠. 협치하면은 딱 협치하고 있잖아. 심재철 봐봐, 심재철. 김정은 내려온다니까 눈깔 도로 막 하잖아. 그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자유통일하냐. 그러면은 백모 박성현은 심재철에 대해서 쭉쭉 그냥 가야지. 네가 뭐 어쩌저쩌 전향했냐 이렇게 싸워야지. 안 하잖아. 그래서 백모 박성현은 전향을 안 했다는 거야. 아가에서는 아 전향했어 이런 말할 수 있어도 인간의 생각은요 안 바뀌어. 그게 사람의 기질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애들이 정권 잡으면은 죄다 숙청하는 이유가 그 이유야. 알아요? 아, 여러분, 뭐, 나경원이 원내대표 됐네요. 뭐, 와, 우와, 아, 계좌 올리고, 아, 나경원이 원내대표 있어요. 제발 맞죠? 저 이런 거 알잖아요. 그냥, 나경원이 원내대표 됐습니다.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스타트 끊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아, 월요일날 변희재 대표 유죄 나올 때, 아, 변희재 대표 유죄 나왔습니다. 이거 끝난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보조 김영웅님이 지금 워킹그룹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걸 논의하는 이거야 미군정 그냥 미군정이야 뭔가 대한민국 뭔가 하려 할때 미국이 노하면 끝이야 끝이라고 아시겠어요? 정규재가 나경원이 됐는데 통합타령 그거는 이미 우리가 6개월 전 7개월 전 논평에 벌써 했어요. 정규재 저거 거대 언론사가 목표지. 뭐 박근혜 대통령 무재석 봐? 응? 거대 언론사 만드는 게 그거라고. 정규재 주필은 언론사 생활만 해도 한 평생 했다고. 거기서 수많은 수모를 겪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발 잘 들으세요. 펜앤 마이크, 정규재 집회, 즉 정규재 대표가 이끌고 있는 유튜브 32만이죠. 신의 한 수, 신의식이 한 40만 됩니까? 그러면은 막, 와, 신의식 잘 나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 잘 보시면은 정규재 주필이 이끌고 있는 펜앤 마이크. 거기는 정규재 대표가 대충 나 방송 오늘 쉴래? 뭐할 건데? 리스트 가져와. 체크. 그래. 정규재 주필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누구 밥 먹어도 해도 펜앤 마이크는 잘 돌아가. 문제는 신의 한 수의 신의식이야. 신의식 빼버리면은 신의 한 수는 없어져요. 이해돼요? 강우산 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 난 문재인 정권 어차피 쓰러져 가는 거, 흔들리고 있잖아. 그 틈을 파고드는 게 태극피씨야. 문재인이 나빠요.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대한애국당 교원진 정규재 펜앤마이크 신의 한숨 한숨. 에휴. 신혜식. 잘 보세요. 내가 신혜식한테 고장 넣으면은 구속돼. 여기는 신혜식이 없으면 안 돌아가. 정리할 수 있다고. 조원진이요? 대한민국당? 내가 묵지 넣고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 우리는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에다가.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다가. 검찰, 공안부. 기자회견 하면은 끝나. 정규재요? 정규재 김진 있잖아. 내가 일부러 김진한테는 시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정치적 논평 이겨야 된다. 그 이유가 얘들 내각제라니까? 내각제야. 김진 입에서 딱 컨트롤. 김진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사람이야. 딱세명 있어요. 김진, 변희재, 강수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방향성이 있다고. 난 나이 32살이야. 32살이라고. 정치적이요? 나는 정치 이런 거 몰라. 나는 이 바닥에 30살에 들어왔는데 별 이상한 애들이 국회의원 할수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모자란 애들이거든. 아니, 그뭐 공산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인데, 어? 나랑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보다 적이 누구 있는지 상대편을 딱 봤을 때 김진, 변희재, 강우산. 근데 내 눈에서는 변희재가 경제 상대고 김진이 경제 상대야. 내가 보수의 기둥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들은 안 봐요. 변희재 방송 참고, 김진 방송 참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무슨 뭐 안정권 방송을 뭐 봐요. 시내식이요? 볼 필요 없어. 보수의 기둥을 만드는데, 내가 정답인데, 볼 필요가 뭐 있겠어? 안 봐도 뻔하지, 문재인 나빠요. 이해돼요? 대한애국당 이거? 조원진? 조원진 삼선밖에 안 되잖아. 삼선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데 뭘. 팬앤마이크가 내각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신혜식한테도 고소고발 안 하고 조원진한테도 고소고발 안 하고 왜 그러냐?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기둥을 했잖아요. 너안 맞아. 내가 그래서 신혜식을 정리했어요. 내가 보수의 기둥이에요. 대한애국당도 너희들 뭐 보수하고 있는데 안 맞아. 내가 정리했어. 조원진을. 정규재요? 너 뭐하냐? 내가 논리적으로 격파해서 정리해서 치자. 그럼 보수 바닥에 나밖에 없네?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죠? 저쪽에서 나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보수 진영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고소고발을 안 하는 거라고. 신혜식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문재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보수 인사가 신혜식한테 고소장 넣었다? 아, 좋다, 신혜식. 그렇게 되는 건데 안 하잖아. 이해돼요? 응? 어느 한 시점 되면은 한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 얘기한 게 개미는 단순해요. 알고리즘이 내 앞에 먹잇감이 있다. 잡아. 그 좋은 날에 돌아다니다가 들고 있잖아. 또내 앞에 먹잇감이 있으면 거기다 놓는 거예요. 단순해, 걔네들은. 먹이를 한 통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직사각형 수족관이나 좋아. 그냥 뭐좀 움직이면 못하는데 막 불어놔. 그 개미 딱 해놓잖아. 개미들은 이 알고리즘에 간다니까. 가다가 나어 먹이네 어딱 잡고 존나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어내 앞에 또 먹이 있네 또나그 존나 돌아다니다가 또 먹이 있네 딱 잡아. 그러다 또 하다가 돌아다니다 내 앞에 또 먹이 있으면 또나그 어느 순간에 그 흩어져 있던 무작위에 있는 먹이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결국엔 다 모여요. 모인다고. 모인다고. 내 눈에는 사쿠라처럼 다 보이지, 사쿠라처럼. 정치 논평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고. 신혜식 잘하고 있잖아! 문재인 나빠요! 이해돼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 저번 주네. 일주일 지났으니까. 아유, 일단은 강우산 방송 잘 보고 있다. 항상 전화 오면은, 아, 강우산 기자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신혜식 얘기 꺼내요. 아, 그 뭐, 신혜식한테 맞았는데, 뭐, 화가 났지, 않, 막, 뭐, 화가, 뭐, 이렇게 얘기해. 막 붙도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물어보지. 난 한마디만 들어오면 뭔지 다 눈치채. 신혜식은 신촌에 있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막 얘기하면은, 아, 나 거기 가본 적 있지? 야, 나 거기서, 하다가 신촌에서 신혜식이랑 밥도 먹고 막 그랬어. 그런데 뭘 어떻게. 나보고 빨리 신혜식 고소해라 그 소리거든. 근데 문제는 신혜식 스튜디오는 강남에 있어요. 나 속겠냐 그거? 내 방송도 자주 보고 신혜식 방송도 자주 보는데 내 신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다 왔다 나도 가봤지 이러는 거야. 뭘 가보긴 개뿔 씨발. 신혜식은 강남에 있는데. 아시겠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야. 신혜식이 거론한 인물이라고? 신혜식은 베니지 대표께서 보수 인사를 했어. 그럼 끝나는 거야. 베니지 대표한테 고소 취하해 줬지. 그걸로 끝난다고. 강우산이 뭐 왈가 왈부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팩트만 체크하고 간다니까. 팩트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강우산이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단한 번도 신혜식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잘 봐. 셋째 마누라가 나는 일반 직원이다. 그러니까 신혜식이 자식 있으면은 요거 너 그때 그런 말 하지 않냐? 그러면은 신혜식이 뭐 구독자 200만, 300만 됐을 때다 가져간다니까? 자식이? 상속 다 해버려. 네가 아니라며. 아, 위자료 청구권 하려면은 최소한 사실혼에 있어야 되거든.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야. 만약에 신혜식이 100억 있다. 그럼 50억은 가져가는 건데 안 된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100억이잖아요. 100억이잖아. 100억이야. 그런데 내가 일반 직원이 얘기했잖아. 그럼 그걸 끝난 거라고. 그럼 그 100억이 신혜식이 자식이 10명 있으면 1억씩 나눠 가져요. 자식이 한명 있으면 100억 다 가져가는 거고, 다. 원래 정상적으로 사실혼이었다고 인정을 하면은 반을 떼가지 100억이었으면 50억 가져가지. 그 50억에 대해서 자식 수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 가지는 거야. 간단해요. 이해되죠? 우리는 얘기해요. 셋째 마누라 맞거든. 본인이 아니래. 근데 그 사건이랑 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요거는 다른 거라고. 우린 팩트만 확인해 준다니까. 우리 다른 생각 있어? 제가 틀렸습니까? 정 기자는 그냥 거대 언론사가 되고 싶은 거고, 조원진은 연극이 조만간에 끝난다. 갈갈이 형이 무슨 뭐, 2개월 안에 뭐 나타난다 그러는데, 2개월 아니야, 형. 형! 타이밍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가 있어도 안 하잖아. 자료 좀 줄까? 자료 좀 줄까? 매일 얘기하는 게 조원진, 신혜식 체계가 되고. 박성현 얘기도 하잖아, 박성현. 갈갈이 형은 자료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남의 가정사, 아직도, 이거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한 사람의 양심을 보는 거야. 이 대한민국은 양심이 없어. 정치인이나 정치인에 부역하는 사람이나 양심이 없어. 보수의 기둥은 자기 자신만의 양심이거든. 남의 가정사요? 스바 신혜식이 우리 집온 거는 남의 가정사 아니냐?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있어. 우린 팩트만 체크하고 하는 건데. 응? 내가 틀렸어? 꼭 하는 짓이 미디어치에 있는 그 반란군 새끼들이야. 편의제를 위한다면서 하는 꼬라지 보면은 대가리를 아예 그냥 갈라버릴 거야. 양심 있냐 걔네들은? 양심 있냐? 미디어워치의 반란군 그 개새끼들아, 양심은 있냐? 응? 미친놈들 아니야? 대가리를 확 뽑아버릴까? 너희들 왜 사는 거야? 테러피씨 재판처 망치지 마, 이 미친놈들아. 아, 내가 변희재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강수산의 이, 보니까, 저는요, 와, 딸만 한 10명 나야 돼. 근데 오늘, 황다경인가? 황다건인가? 경인가? 황다건인가? 와, 찾아봐야겠다. 황다건. 치어리더. 대박이야. 그 정도는 돼야 될거 아니야. 신부 얘기하면은. 아시겠어요? 강우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미디어워치 그 개새끼들 보면은 중시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있냐고. 니네들 하는 짓이 재판을 망치는 것은 물론 변희재 인생까지 끝장내려는 게 니네들이야. 맨날 변희재를 위한다, 변희재를 위한 것이다. 쓰바야, 그러면은 대표 고발이네. 서명 좀 해. 개새끼들아. 중신 새끼들. 아가리를 그냥 한대 치면은, 옥수수 한 20개 떨어질 그런 후달리는 년이면서, 생각하는 거 보면은, 찢어놔야 돼, 갈갈이. 갈갈이 찢어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맨날 시내식 아니면 길갈이가 이야기해 주냐고? 아니, 정치는 인물 정치야, 대한민국은. 또 해줘야 돼? 아. 벌레를 물었다고? 팩트만 한 거야. 윤상현. 윤사연의 최종 무기는 강우산이 지어줍니다. 테러 PC. 요거 조작 있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터트리면은 윤상현은 정치적인 생명 연장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끝내는 거거든. 윤상현은 반문연대가 아니라 친박연대를 외쳐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내각제 대한민국 시키려 하는 국회의원들, 전직이든 현직이든 죽입니다. 누가 될지 몰라. 윤상현 조심해야 돼. 미국은 내각제가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데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입국을 가버려서 내각제 돼버리잖아. 그럼 내각제에서 다시 바꿔버릴 거야. 이해되죠? 손상대. 박태우. 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대한민국당. 윤상현의 오른팔은 박태우고 윤상현의 왼팔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손상대야. 인물 정치야. 인물이 누구누구 들어왔는지가 핵심이라고. 나경원이가 원내대표 됐잖아. 인물을 보라고. 전용기가 자유한국당 정책의장이 됐잖아. 인물을 보라고. 인물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김무성 머릿속에서는 보수 대통합의 리더가 황교안이 될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교안을 당대표로 만들고 6개월 내지 짧으면 한 3, 4개월 끝장내버리는 거야. 황교안이 당대표 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올라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와, 가결해야 되지 그러지만은 가결하는 순간에 그 방향 쪽으로 가는 순간에 내각제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버려. 그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탄핵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 이상하지 않아? 자유한국당이 누가 보수라고? 보수의 정통성이 있는 데는 자유한국당이야. 정통성은.
350만 당원수에다가 책임 당원만 32만이야. 사람들 잘 생각해봐. 저기 뭐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좀 이른다고.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뭐지? 뭐 이렇게 된다고. 최소한은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의 대치정당이 되려면은 조원진의 국회의원 20명 정도를 대한애국당에다가 박아놔야 돼. 그게 교섭단체야.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 세력들이 대한애국당 오겠어요? 홍문종이 정규재하고 대담할 때 나올 의사가 있냐? 그럼 뭐 얼버무리고 그러다가 대한애국당이냐? 대한애국당 아니다. 이겼잖아. 그럼 끝난 거야. 내각제 쉽게 말하지 말자. 그렇게 절대 안 된다. 내각제가 쉽게 안 되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변수를 제거하고 있는 게 김무성이라고. 김무성이라고. 갈갈이 형한테, 갈갈이 형 재방송 봐요. 동생 방송은 보겠지. 내가 박태우에 대해서 홍준표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홍준표 라인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윤상현의 오른팔을 얘기했잖아. 윤상현 오른팔에 왜 대한애국당이 들어가 있냐? 윤상현이 자유한국당에서 으특해 하다가 나오면은 대한애국당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미리 교두보를 해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뭐 했냐? 윤상현이 홍문종, 윤상현, 김무성, 권성동, 조갑제, 정규제. 내각제잖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윤상현이가 조심하라고. 내각제라고. 미국은 내각제 싫어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 이번 겨울에 많이 죽겠다고. 그 얘기하는 거 새겨 들으세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윤상현의 최고의 필사기 그거 누가 지어주냐? 강산이 지어줘. 테일피시 조작의 증거를 가져와라. 갖다 드릴게요. 갖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예, 네, 갖다 드릴게요. 역사는 진짜 아이러니해. 특히 정치는 신의식과 변희재 16년 동안 막 같이 보수 우파 길거리에서 막 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적이잖아, 적. 배운 사람들의 왜 내각제를 하려고 할까요? 배운 사람들이 내각제 하죠. 봐요. 나는 판사 생활 20년 했어요. 나는 무슨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박사학위 있습니다. 나는 뭐 공무원 40년 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거 끝난 다음에 뭐 하겠어? 정치하고 싶겠지. 정치할 때 기여 1번, 기여 2번 막 이러잖아. 그거 하고 싶겠어? 4년마다? 4년마다 뭐 기여 1번, 기여 2번, 뭐 3번, 4번 이거 하고 싶겠어? 그 사람들은 사법부 출신 애들은 한평생 남을 넌 이거야? 응, 그거 맞아. 그래, 너 이거야.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 내각제 되면요. 여러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고 있잖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간단해요. 사실은 강수산이 대통령 되려면은 대한민국 정치 체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아요.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정당의 지지율로 국회의원 수를 나눠주는 거야. 이 연동형 비례대표야. 그러니까 강원사 같은 경우에 왜 좋냐? 토론회를 해요. 토론회에서 무슨 정당 나오잖아. 말빨로 그쪽을 개 병신 만들면 끝나는 거야. 너도 뭐 했냐? 그거 끝난 거야. 지지율 올라가지. 정당 지지율에 맞춰서 국회의원 수 준다니까? 그러니까 강산이가 국회의원 되려면은 그 체제가 맞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찬란한 번영을 위해서면은 그거에 있다가는 나라가 더 개판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가 주장할까요? 정당 지지율은 많은데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그와 같은 형태의 정당 구성원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대표적으로 정의당.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연동형. 좋아하죠. 윤상현의 오른팔은 박태우인데 박태우가 대한애국당이 있고 윤상현은 자유한국당인데 은근슬쩍 손상돼.
손상되는 윤상현의 왼팔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를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나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을 띄워놔요. 인지화시켜서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아닌 사람을 넣어봤더니 상관 크로스가 되네? 내각제. 즉, 손상되는 내각제고 박태우도 내각제야. 박태우가 윤상현의 오른팔이다. 몰랐지? 우리는 그런 것, 우리는 하나 보면은 나와. 박태우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지. 저 새끼 뭐 하는 새끼냐고. 내가 그 유명한 강산이야. 강산이라고, 강산이. 참고로, 저기 팬앤마이크에 김진보다 서열이 높아. 알겠죠? 사람들 안 믿더라고. 안 믿더라고. 그러면 내각제가 박태우니까 대한애국당의 지도부가 내각제로 갈 상황이 맞죠. 조원진도 내각제고 박태우도 내각제니까 내각제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누가 강우산한테 돌던지지. 우리는 그대로야. 연방제 반대, 내각제 반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자유한국당에서 돌 들어옵니다. 태극기부대한테서 돌 들어와요. 대한애국당에서 돌 들어오잖아. 지금도 맞고 있잖아, 나는 맞고 있잖아. 나는 맞고 있잖아. 김진을 왜 그렇게 끼고 노냐고? 김진! 안 나와 있는데 강우산은 수요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뭐 별도 오는데 그거 가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해리 에이스 나타났다고 김진이가 해리 에이스다. 야 나도 정치적인 꿈이 있는데 정치적인 꿈 있는 사람이 저기 논평만 합니까? 논평으로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요? 밖에 나와서 막 촬영하고 그래야지. 일단은 보니까 막 해리 에이스, 에이브럼스, 백선영 장군 막 99년 돌잔치 막 이런 거 있잖아. 보더니 내가 김진이다 가오 잡고 막 그거 하지 마. 기자 출신으로서 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김진 잘하고 연설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김진은 당신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입 발린 소리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대 자체가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거를 해리 해리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야. 수사나 제대로 해라. 뭘 제대로 해? 손상대랑 황교안은 정치 의사가 없어? 윤상현이랑 손상대랑 정치 의사가 없다고? 난 말했잖아. 강우사는 아들 놓을 생각 없다고. 아들 놓으면요. 그 있잖아. 요즘 취업도 안 되니까 맨날 찾아오고 있다가 게임 해야지? 게임 좋아요. 하다가 낮과 밤이 시간이 잦았네. 걔네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2시야. 아침 건 점심이야. 밥 먹어야겠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게임하고 저녁이네. 밤새야지. 오야 파티에 들어가. 그러다가 또 잠자고. 아들 놓으면 그렇다고. 아들 놓으면 난 딸만 놓을 거야. 좀 알아들으세요. 윤상현과 손상대의 크로스. 윤상현의 오른팔, 박태우, 윤상의 왼팔이 되고 싶은 게 손상대야. 전체적인 논평이기 때문에 고소장 들어와도 무혐의 나와요. 정치적 논평은. 아시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손상대한테 윤상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좋게 말하지. 박태우에 대해서, 윤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좋게 말하지. 손상대야, 박태우요? 뭔가 연결이 우리가 있겠지. 뭐 만나거나. 그 만난 건뭐 중요하지가 않아.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윤상현이야. 삼각형 중에서 맨 위가 윤상현이지. 왼팔과 오른팔. 갈갈이랑 대하소설 쓰라고. 여러분들, 텔레피씨 재판은요, 변희재가 이겼습니다. 조작,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있는 조작 가지고 박주현 판사가 판결 내린 거예요. 재판 도중에 나왔던 새로운 조작들, 재판 과정에서 그거 박주현 판사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써놓은 판결문이라고 말했잖아. 더 웃긴 거는 박지원 판사가 사실조회 다 거부하고 있잖아. 제가 이런 말 했죠? 태블릿 PC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변희재한테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똑같잖아, 그거랑. 무슨 뭐, 아, 그 재판에서는 또 판결을 봐야 되는데, 표현이. 아무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조회는 박정희 해놓고, 무슨 뭐할수 있는 뭐 이런 거안 했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판결문. 나오면 그대로 그냥 구조 읽어드릴게요.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예. 그거랑 그 똑같은 거라니까? 사실조회는 박정희 다 나가놓고서는, 우리 법 연구회 회원 박주영이 다 막아놓고서는 그 책임을 남 탓이야. 되게 웃기지 않아? 황정수는 하루 5개씩 방송해서 인기 있는 거야. 조만간 황정수 뛰어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슈튜브 만들어집니다. 슈튜브. 슈튜브. 아, 요거 옷도 이제 이미지 파일 만들어가지고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옷 좋아. 근데 이거 단점이 하나 있어. 나는 이제 그러니까 전자기기 같은 거를 많이 만지잖아. 그럼 정전기라 해야 되나? 따끔해. 막뭐 기기 만지다 따끔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있어요. 그거 빼고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태블 PC 재판에서 변희재 대표가 유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더 좋아. 더 좋다고. 그냥 5년 때리지, 간단하게. 정권 바뀝니다. 정권 바뀌는데, 박근혜 정권이 내각제 정권이냐, 아니면은, 강훈산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통일 정권이냐, 이랬을 때, 미국은 누굴 선택할까요? 우리는 다, 뭐,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누굴 선택할까? 미국이 중요한 거야. 미국이. 맨발로 다니면 정년기 안 된다, 진짜? 나는 맨날 맨발인데? 발로 찬 사커킥! 난 맨날 맨발로 다니는데, 이거 이옷 입으니까 딱, 딱, 정년기 일어나서. 섬유제야? 신혜식, 정규제, 조원진. 거기는 황장수도 없어. 없어. 사실 빼고 나면은 신혜식도 변수도 아니야. 원래 변수 아닌데, 거론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고, 황장선 지내시는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규재랑 조원진은 보수 우파에서, 지금 막, 그래서, 아, 팬앤마이크, 대한애국당 얘기하고, 그 다음날에 인지현 변호사하고 최대현이랑 싸우잖아. 싸울 것 같으니까 미리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더라고. 저 사람이 갑자기 손상대 얘기하면서, 아, 강훈산의 아들 얘기하고 있잖아. 잘 모르더라고. 왜 그러는지를. 강훈산은 삼천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가다 툭! 이렇게. 여러분들, 제말잘 들어요. 빰빠라밤, 빰빠라밤 뭐 하는 거 있잖아. 고전음악. 무엇인가 탁탁탁해서 제대로 뭔가 만들어지고 그러죠. 뭐 비발디의 뭐 사계 같은 것들 하나의 완성품이잖아, 완작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현대 음악은요, 뭔지 아세요? 막 악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붕 소리 나와요. 형태가 없어.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쪽에서 붕 해요. 음악도 그래. 현대 음악은. 고전 음악은 딱그 틀에서 딱딱딱해서 와, 예술 작품이 이러잖아. 여러분들의 대가리는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 강산 논평은요, 쭉 가고 있다가 붕 한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트렌드는 내가 만든 거야. 근데 그거를 아직 김진은 이해를 못해. 김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는요, 근대도 아니고 현대예요. 현대 음악이 그렇다고 막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붕, 붕 한다고. 그걸 이해 못하나? 갑자기, 아, 윤상현이랑, 손상대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하죠? 강산이? 나는 딸이 좋아요! 이러고 있잖아. 붕 하고 있잖아. 자생해 봐. 손상대는 알아먹을 거고, 윤상현도 알아먹어. 여러분만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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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여러분들은, 아, 베토벤, 베토벤, 와, 이게 되게 좋아요. 야, 괜찮네. 이러고 있잖아. 수단아, 변인재 2년 징역 빼박이야. 판사가 미쳤냐. 무죄 때리고 문재인에게 지키게. 우리는 변인재 유죄 나오기를 박수치고 있었어. 태블릿이 진실만 밝히면 끝이거든. 변인재가 무죄 받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집니까? 문재인 정권은 변희재 재판과 상관이 없어. 알아서 무너져요, 알아서. 근데 무너질 때그 틈이 나오는데 그 틈을 치고서 쭉 가야 돼. 그게 테러피시 재판이야.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문재인 흘리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 틈으로 들어가서 깨버리는 게 테러피시 재판이라고. 그럼 뭐냐? 테러피시의 진실을 밝히는 거지. 변희재가 명예훼손 유죄 나오든 무죄 나오든 뭐가 중요해? 이미 재판 과정 중에서 테러피시 조작이 위증을 포함해서 10개 나왔어. 끝났어. 김진이 나를 어떻게 이겨? 현대음악이 붕! 붕! 막 이러고 있는데, 김진은 딱, 비발디에, 아까 4개 얘기했죠? 형식에 있는 거. 베토벤에, 뭐 많잖아. 고전 음악 해봐요. 나뭐 그런 거 듣지도 않지만은. 딱 형식에 있는 거. 그 형식에 있는 게 김진인데, 논평이. 딱 주제 정해가지고 딱 들어가잖아. 근데, 재미라는 거는, 나는 삼천포야. 하다가 붕, 붕 하잖아. 오늘도 붕, 붕 많이 했는데, 시청자들은 이해를 못해. 채팅창에 한 번도 안 나와. 윤상현과 손상대 얘기하는데 강수사는 딸이 좋다 이거야. 딸이 좋다 나는. 딸이 좋다니까 나는. 못 알아채는 게 저게 뭔지 모르겠어. 윤상현과 박태우. 윤상현 오른팔이 박태우고 윤상현 왼팔이 되고 싶은 게 손상태라고. 붕, 붕. 여러분들은 중세 시대에 사는 것 같아. 그 갈갈이 형, 형으로서 다 대우해 주는데 나중에 멱살 잡히지 마. 고전 음악도 괜찮아. 나도 딸이 좋아요. 딱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이 딱 그래요. 그러면은 미디어워치, 아 내일 이제 오영국 대표가 마포경찰서에서 하잖아. 그 현장에서 뭐 아줌마들 막 몰려들어와요. 야, 물어봐요. 미디어워치 반란군에, 아, 내가 변희재의 신부다. 누구냐? 그리고 뭐냐 이거? 손상대와 윤상현 뭐 이거 뭐냐? 오프라인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강성의 가짜뉴스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1시 44분이네요. 자, 이거 끝나고, 내일, 고발인 조사니까,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되고, 아, 맞다! 와! 이거 사놓고 안 먹고 있었어. 요게, 봉구스 밥버거라는 건데요.
이거 안 먹고 있었어? 저녁을 안 먹고 있었어? 저녁을. 오늘 뭐 하나 안 했는데 막 생각하는데 이걸 안 먹고 있었어. 밥을 안 먹고 있었어, 밥을. 아이씨, 내 지금 먹고 있었네. 밥을 안 먹고 있었어. 밥 좀 먹겠습니다. 붕, 붕. 제 사무실 좀 많이 더러워요. 꼭 그, 남자들의 그 자취방 있잖아. 자취방이야. 이렇게 잡고 먹어야겠다. 붕붕하면 좀 알아들으세요. 무게가 없다고? 무게 잡는 거는 군사 독재 시절의 카리스마지 지금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에요. 에, 김정은 개새끼 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무슨 뭐 김정은이가 야 저기 가서 얘들아 일을 해야 된다 들리겠냐 그게? 밥 먹어야겠다. 새마을 모자 쓰고 먹으라고? 곰돌이? 아이 바빠가 보여주겠다. 난 내가 대통령 돼도 나 이런 거 먹고 다닐 거야. 밥버거. 밥버거 먹고 다닐 거야. 이런 거. 난 대통령 되면은 금요일마다 사단이 대한민국에 50개 정도 있거든요. 하나 골라가지고 같이 행군합니다. 금요일은 복귀 행군이기 때문에 행군할 겁니다. 매주. 무슨 놈이야. 언 놈이 그런 거 하겠냐. 대통령 되면 나라 또 무너진다고? 나라 다시 세워야지 뭐. 아 오늘 영치금은 문민희 대장한테 5만 원 넣어줬습니다. 5만 원.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할게요. 오늘 수요일인데 화요일 전날에 변희 대표 결심 공판이었잖아. 저 현장지원금 5만원 받았어요. 그 5만원이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10만원을 쏘신 분이 있어 통장에다가. 10만원 쏘신 분이 있는데 그 10만원 맞나? 계산해보자. 쌌나? 아 그치 쌌지. 맞지.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니까 생각이 좀 그런데 그 10만원은 됐잖아. 그러면은 내가 오늘 오전에 변희 대표 면회 갔을 때 거기에는 ATM기가 있어요. 우리은행. 거기서 이제 5만원만 꺼내면은 자, 10만원 통장이 있으니까 5만원을 꺼내면은 내 현금으로 10만원 되지. 그럼 그거를 영치금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ATM기에 현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5만원을 못 꺼냈어요. 그래서 어제 받은 그 현장 지원금을 그대로 문민희 대장 5만원밖에 못 넣었고, 대신에 5만원치 영치물, 카드로 그을 수 있어요. 영치금을 현금을 줘야 되고요. 영치물은 카드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5만원, 5만원 들어간 거지. 아싸, 5만원 세이브 했다. 이렇게 된 거야.
맥콜 어딨냐? 콜라 먹을까? 맥콜 먹을까? 콜라냐 맥콜이냐? 콜라 먹자. 오늘 조원진 10탄 마무리인데 왜 윤상현 했냐면은 태우피 씨, 조원진, 윤상현, 김진태 니네들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해 준 거야. 여러분들 김진태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세요. 정당에 딱 들어갔는데 당사에 나 빼고 다 내각제야. 엄청 답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 다 모든 사람들은 국회의원 딱 한 사람. 자유한국당 100명이 넘는데 김진태만 막 하고 있어. 김진태도 인간이야. 24시간. 김진태가 만약에 대선 후보에 간다. 20대, 21대, 22대 대선 후보 간다. 그랬을 가능성은 무조건 김진태 도와줍니다. 내각제 의원들 다 중공에 매수됨. 야이씨. 여러분들. 반중 외치는 이런 애들 있잖아. 걔는 뭐 중국도 안 받았을 것 같아? 역사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지금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지금은 안 받는다. 초기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원래 밥버거는 영화 보면서 해야 돼. 영화 보면서 딱 보는 거야. 싸움하는 거 있잖아. 와, 펀치 한 방에 옥수수가 10개 떨어지네. 와, 맛있다. 영화는요, 액션 영화. 옹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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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박 최고야. 옹박이 중국 영화죠, 여러분들. 25달러 감사합니다. 야. 황장수 믿으세요? 괜찮아요. 황장수가 애국자라 보다는 그냥 유튜버야, 황장수는. 신혜식도 유튜브고.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도태우? 도태우 변호사? 요즘 여러분들 백모 박성현이 어? 잘 보세요. 정규제에 대해서 막 하고 있잖아. 정규제랑 백모 박성현이랑 친분이 없을 것 같아? 백모 박성현이 정상적으로 전향을 했다 하면은 심재철이 문재인 오는 거 환영한다. 어? 문재인이 뭐라 얘기했죠? 뭘 환영한다고? 김정은 내려오잖아. 김정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좋아서 막 하고 있는 거 백모 박성현의 심재철에 대해서 글을 써야 돼. 근데 백모 박성현 대표의 글은 어렵다고 하잖아. 최악의 글이야. 글이라는 거는 이해 가능성, 즉 쉽게 써야 돼요. 그냥 하나 딱 보면은
뭐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쓰면 끝이야. 뭐 그렇게 어렵게 써? 그거 보고 와, 천재다. 난단한 번도 백모 박서현 대표 글을 보고 감흥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쓰는 글쓰기 방식이랑 완전 다르거든. 제 글은 저 미디어치 있어요. 그런 거 보세요. 맛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제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간단해요. 정치인들이 이념이 없어. 국회의원은 됐는데 이념이 없어.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이죠, 자본주의니까 돈 받아 챙기는 거야. 이념이 없다니까? 정치인인데 이념이 없어. 돈 받아 챙기는 거야. 강사는 이념이 있죠? 나의 정치적인 생각을 자연 세계에 각인시키는 게 강우산이 하고 있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세요. 정치인조차도 이념이 없다 했죠? 우리 현대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는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뭐가? 코카콜라. 마시고 싶어. 나도 한번 먹어볼까? 강우산 나왔어. 잘생겼네. 홍준표, 문재인. 아, 문재인 더 든든하게 생겼네. 이게 무슨 소리냐? 순식간에 지나간다. 뭐가? 자극이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겁니다. 순식간에 한댔죠? 인간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봅니다. 즉, 제시를 받아요. 둘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할래? 이러는 거지. 이거 좋아? 싫어? 했을 때 좋아요, 싫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인간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야. 성적인 것들. 혹은 막 돈, 돈 많다. 뭐, 관심, 이런 거 가지는 거. 그러니까 더욱더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유튜브 방송에서 막 사람들 시청자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갈갈이 형이 욕하는 거야. 강산이 욕하는 거요? 전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팩트만 체크해 봤을 뿐이지. 미디어치 반란군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인간 새끼냐? 난 팩트만 체크한 뿐인데 뭐. 여러분들, 사람은요, 질문하면 대답을 할줄 알아야 돼. 이게 소통이야. 말씀하세요. 넌 꿈이 뭐냐? 꿈이 뭔가 그게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야. 난 10년 뒤에도 이거 먹고 있고, 10년 뒤에도 옥탑방에서 살 거야. 아, 근데 옥탑방이요. 존내 추워요, 진짜.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옥상에다가, 캠핑 그냥 그 텐트 친거 있잖아. 그럼 똑같아. 존내 추워. 존내라는 표현이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표현이 딱 맞아. 여러분 생각할 때 존내 추워요, 옥탑방이.
아니, 적당히 추면 이런 것도 말안 해. 어? 와, 진짜. 옥상에다 그냥 텐트 하나 친 거랑 똑같다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옥탑방에 살아? 미디어치 반란군이 뭐지? 아, 반란군이 있어요. 간첩인데, 변희재 대표의 이 TFC 재판 망치려고, 미투, 나도, 미투. 내가 변희재의 신부다! 지랄하지 마. 쓰레기 같은 년들. 맛있어. 어디로 갔나 내 돈! 강연회 형뭐 고발장 받았다고 그러는데 선거관리에서 맞죠 여러분들? 체계관리 고소장 받으면은 바로 저렇게 반응한다고 봤죠? 괜찮아 형님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료 좀 드릴게요. 네, 책일갈 형님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때문에 나왔는데 고소고발하려면요 저쪽 라인에 하세요. 그거 하고 이거 해도 돼. 손옥선한테는 손옥선은 일단 명예훼손죄는 100%예요. 책일갈 대표한테 막한거 있잖아. 우리 갈갈이 형님한테. 지만원 박사 잡아갔어요? 언제 잡아가셨어요? 지박사님 잡혀 들어갔다고? 야, 뭐, 잡혀 들어가지 말든, 뭐, 관심도 없어. 연대 나오고 똑똑한 김정인 박사님. 저도 연대 나왔어요, 저도. 저 연세대학교 다니까, 연세대. 근데 학과로 치면은 법학과가 더 높아. 김정민 박사는 강원산의 선배로서 행정학과잖아. 법학과가 더 높아요. 같은 대학교 나왔다니까, 강원산도. 맛있어. 여러분들, 친박 세력들이 변희재 대표 이 TLBC 재판 있죠? 요걸로 다 모일 겁니다. 친박 세력들이. 왜냐면 자기들이 살아남는 키가 TLBC거든. 여러분들. 정치 브로커 막 강수산 뭐 그거 아니야. 브로커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 아 오늘 못미지 대장 어? 10만원 넣어줘도 되는데 5만원밖에 없네. 이게 나돈 없어. 돈 없어요. 뭘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돈이 없어요. 핸드폰 비용만 한 20만 나오거든. 법정신문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보여드려야지. 법정신문 로고입니다. 법정신문 로고입니다.
여기서 법정은 재판정을 이야기합니다. 재판정. 재판정이요. 자, 강우산의 시사이다 로고입니다. 좀 수정을 할 거예요. 강우산의 시사이다 로고.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의대요?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진짜 인생은 돈인 것 같아.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고 나오놓고서는 자, 나한테 돈 주세요 하고 있어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굶으면서 하고 있는데, 굶으면서 하고 있는데, 딴 애들은 우리가 보수입니다. 보수해, 보수해라고. 존나 웃기지 않아? 강우선 그거 버려라고. 괜찮다고. 원래 가짜가 잘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현주를 보세요. 이현주 국회의원.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180도 다르죠? 보수라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말했잖아. 바른미래당에서 내각제 할때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이현주 나왔잖아요. 딱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의심되다 이현주 좋아요. 이현주가 보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요, 그 워마든가 뭐 저기 페미니스트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대한애국당 집회에 막 이제 나가잖아요. 잘 봐. 터진다 이제. 터진다. 조심하세요. 터집니다. 난 말해줬어. 터진다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우리는 구조와 구도로 안다니까. 2시네. 강사는 지만원 선생님을 매우 존경한다고? 아니야.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조원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저기 시진핑. 등소평원 이런 애들 있잖아. 사람들은 막, 한거 누구지? 학살한 애가 누구지? 중국에? 그리고 저기 뭐, 히틀러, 이런 애들 있잖아. 학살범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전 조원진을 존경해요. 지만호 박사는 대한민국 보수의 원로 중에서 가장 높아요. 조원진이 강우산 고수에서 이런 거 아니라고. 나는 조원진이 죽을 때까지, 혹은 강수산이 죽을 때까지 조원진 논평을 매일매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조원진이 강우산 고수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태극기 부대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원진이 강산을 고소해서 강산이 조원진한테
막 논평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논평.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찬란한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해되시죠? 나는 지만원 박사, 그때 이제 검찰청에 고발장 들어갈 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강웅산이 지만원 박사의 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영상 있어요. 영광입니다. 딱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 좋아. 김정은 존경하고, 조원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또 누구 있지? 히틀러 존경하고, 그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인가? 그런 애 있잖아. 아무튼, 막 조원진 존경해. 김정은은 대한민국 간첩 명단을 까면은, 그럼 존경할 수 있지. 어차피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간첩이 더 무서운 거지. 김정은은 별로야. 간첩은 5만이야, 최소. 걔들 정리하고. 김정은은 한 명이잖아. 김정은 뭐, 저기 뭐, 아, 뇌출혈 뒤지고. 뭐, 이러고 끝나!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 명단이 중요한 거라고. 김일성 장학금 처받은 개새끼들. 사법부에 있는 애들. 아무튼 김정은 내려오면은 김정은 내려오면은 보수 대통합 이뤄지고요. 김정은 잡아서 두들겨 패거나 암살시킨 애가 보수 대통합의 리더가 됩니다. 나한테 좋은 기회야. 강원산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인생은 한 방이야. 아, 코카콜라 죽이네. 미국은 아마 지금 오전 10시 있겠죠? 여러분들 오전 10시, 미국은 9시인가? 찾아봐야지. 이제 오전이겠지 뭐. 미국 시간 하면은 12시네? 아, 밤 12시네. PM이니까. 아닌가? 아, 그 점심이겠네, 점심. 9시 13분이에요? 처음 보니까 12시 나왔는데. 14시간 차이에요? 잭팟이나 터트려야겠다. 여러분들, 친박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애국당 안 가잖아. 저 내각제에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경환이가 너희도 나가서 당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뭘. 최경환도 내각제라는 거야. 보수 대통합할 때 반문연대가 왜 만들어졌겠어? 문재인 나빠요가 공통되니까 어차피 니네들 다 반문연대가 다 들어온다, 그 소리지. 근데 진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치시는 분들은요. 친박 연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뭐 반문연대 뭐 저러고 있으니. 응?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강산의 상장 보겠습니다. 김정민 박사와 김정민 박사 동문입니다. 아, 이거 진리봉사상이구나. 어딨냐? 여기 하겠죠. 연세대학교 저기 그겁니다. 여러분들 학위증입니다.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자격을 뭐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증서함을. 법학.
학위 번호가 2014년이죠. 근데 저는 졸업을 14년 8월 29일에 했습니다. 총학기를 세번더 다녔나? 이거는 수렸죠. SPSS 통계분석도 할줄 압니다. 요거는 진리봉사사. 지리 이거 처음 보시죠? 이거 인터넷 쳐도 안 나와. 위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1106시간을 수행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행합니다. 부상이 뭘 받았지? 기억이 안 나네. 진리봉사사. 2014-01이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최초로 진리봉사상을 받은 사람이 강우산입니다. 지금 한두 번째 나으려나? 이거 봐요. 강우산의 아무 말 대잔치. 여기 보시면 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보시면 뭐 법정신문 이렇게 나오시죠? 다 판을만, 판때기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기자 부대. 이기자 부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겨놓고 싸우는. 조원진한테 이겨놓고 싸우는.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 이거? 야, 이거 정규제 주플도 가지고 있더만! 우리 쿵따기를 정규제 주필도 가지고 있더만. 응? 정규제 주필도 가지고 있었어. 쿵따기. 쿵따기! 똑같이 생겼어, 우리 쿵따기가. 내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 사진 어딨지? 제 쿵따기 한번 해주고. 이것도 우리 인증은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죠? 내가 사진 찍었나? 쿵따기. 찍은 게 있으려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쿵따기. 아, 이거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여러분들, 이거 보여? 보이죠? 여기. 쿵따기 보이죠? 오른쪽에 쿵따기 보이잖아. 보여줘? 또좀더 크게 확대해 줄까? 이렇게 하면 보이나? 보이죠? 저게 저거야. 이거라고. 똑같이 생겼지? 쟤는 코가 주황색인데, 이렇게 하면 보이네, 이제? 우리 쿵따기. 아씨.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들 바로바로 인증해 줘야 돼. 좀 숙여라. 인정 되겠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내각제 탄핵됐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네가 내각제 세력이라 왔다 갔다 이 여기다 발 담그고 저기도 발 담그고 양쪽에 발 담그고 있는 우리 윤상현. 내가 왜 그때 왜 갔을까? 내가 일반 기자로 보여? 부모님이 왜 있는지 몰라? 조남선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죠? 정규제 납반 대기 재수 없어요. 어떤 말이었지? 부엉이가 있어. 부엉이가 자신의 힘이 커지면 어미새를 잡아먹는다고? 진짜? 방송 중에 오늘 한 거는 거의 다 끝났고 얘기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미디어치 반란군만 생각하면은 개 족같은 년 저거. 말보루 같은 년. 말보루 레드 같은 년. 말볼 레드 같은 년. 갑자기 추워지네. 질문 있나요? 내일 2시 30분입니다. 마포경찰서 다 오세요.
촬영은 좀 제가 일찍 하겠습니다. 애호개혁입니다. 애호개혁. 미디어시에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미리 가서 해놓겠습니다. 어제 펜앤마이크 구독자 1000명 이탈했다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디로 갔나 내 돈? 박마담! 오마담! 내 사랑 오마담, 내 사랑 박마담. 어디로 갔나 내 돈? 김정혜를 섭외해라고? 김정혜는 변수도 아니야. 반칼려요? 아, 반칼려 얘기하면은 안정원, 내가 안정원한테 얘기하잖아. 강우산이가 반칼려 이쁘다 얘기했으면 좀 알아쳐먹어. 안정원한테 반칼려 이쁘다, 반칼려 이쁘다. 법원이 아닙니다. 마포경찰서입니다. 반칼려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뭐 할 거 있나? 없는 거 같은데 오늘은? 다 한 거 같아. 오마담? 박마담? 그것도 지났어. 32살짜리가 23살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23살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거 한결 같아. 감사. 여러분들 같이 식사하면은 밥 먹고 그냥 가버리잖아. 대학교 때도 똑같았어요. 아까 그 황 뭐였지? 황건인가? 황 아무튼 치어리더.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딸을 한 10명. 10명 다. 경험 없으니까 할 게 있냐? 없어. 그런 게 관심 있었으면 일반 사람이고. 나는 대통령이야. 난 대통령이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대통령에 도전해보는 거야. 되든 안 되든. 그게 남자로 태어난 이유야. 백은종이 만나면 한판 붙어라. 그 시내식 가서 얘기해. 백은종은 변수도 아니야. 문재인 정권 무너져 내리는데 백은종이 뭐 하겠냐? 뻔히 보이는데? 안 그러면 구속된다, 지만 언니 감사한다, 딴 사람이 일이 아니고. 난 구속돼도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말했잖아요. 내 생각을 자연세계에 각인시키는 게 정치다. 우리는, 강호사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킵니다.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딴따라, 나 딴따라, 아, 베토맨, 아, 명곡이다. 명곡이라 생각하잖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 그때에는 고전 음악이잖아. 지금 현대라고. 현대는 막 이게 다 붕, 붕, 붕 한다니까? 현대 음악을 들어봐.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세요. 백모가 전향 안 했다면 변희재가 노빠는 전향했는가? 변희재가 노빠? 노빠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자유론자들은요, 누굴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아무 관심 없어. 팩트만 체크할 뿐이지. 문재인 탄핵안이 올라갔잖아. 비정상적이면은 우린 반대해. 비정상적이면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 화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거야. 화면에 옆에 채팅창을 해놨다고. 아씨, 보여줘야 되나? 여기가 개판이라서.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해놨다고. 내가 낫네. 들어서 보여주겠다. 킹코드를. 아이씨. 삼각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나아라. 이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캠코더 화질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인 방송은. 방송 장면 모르겠다. 아, 여러분들, 축하해 주세요. 잔다르크가 강우산의 구독자를 넘어갔습니다. 잔다르크 TV가. 그리고 오늘 잔다르크 샷문자 설정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저는 다 해준다니까. 이해란 박사 실시간 방송하고 있잖아. 제가 한번더 가서 조정할 건 해드려야 되는데, 그한 번만 더 가면 돼. 나중에 가도 돼. 오늘 힘이 넘친다고? 아이, 몰라. 이거 하루 또 자고 일어나면요, 내일 이 시간 또 이러고 있을 거야. 이거 한 10년만 하면 되겠지. 재밌지 않을까? 대통령인데, 아, 대통령인데 막, 대통령이 막 주먹 파먹고 있어, 맨날. 대통령인데, 임기 끝나고 또 옥탑방에 올라가서 막 하고 있어, 우리 집 개새끼, 우리 집 개새끼, 갈갈이 개새끼 그거. 그때는 이제 옥탑방에서 개를 키울 수 있어야지. 개 키워야지. 우리 집 풍산개는요, 갈갈입니다. 우리 갈갈이 개새끼입니다. 집에 저기 개가 세 마리 있어요. 진돗개 두 마리랑 갈갈이 한 마리. 갈갈이. 오늘 없어, 이제 방송 없어. 내용 다 끝났어. 질문 오는 거좀 얘기해주고 끝나는 거야. 핵심적인 거 얘기했어요. 갈갈이 개새끼. 잔다르크 왜 슈퍼챗 안 돼요? 아, 그것도 내가 설정을 해놨어요. 조만간에 돼요, 그거. 신동훈 총재 슈퍼챗 되죠? 설정 다 끝났어요. 신동훈 총재 딱 끝나면은 이제 없잖아. 연락이 없어요. 연락 없어요. 딱 신동훈 총재는 광고 수익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뭐 방송 있잖아. 다음 달에 통장에 그대로 꼭지 들어오고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그 갈갈이 개새끼 보면은, 아, 언제 키우지? 우리 풍산개. 오늘 없는데? 오늘 방송하는 주제는 다 했고, 정치 논평 중에서 체크할 건다 했어요. 볼까? 안한거 있나? 그냥 노가리 까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얼마 있냐? 없어요. 10일 날, 막, 국민연금 나가고, 건강보험료 나가고, 무슨 뭐, 전기세, 이거, 이것저것 나오면 다 없어요. 진짜 없어, 아무것도. 돈은, 저기, 내각제, 광대들이 다 챙겨가는데, 없어요. 황다건. 황다건, 와. 근데 황다건. 여기 다네, 황다건. 황다건, 강민구 도망갔는데, 강민구 대장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자연처럼 이념 잡한 것을. 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 받아 처먹지. 일찍 가면 좋겠다고? 일찍은 못할 것 같아. 11시, 10시부터 11시까지가 김경희 교수 하시는 거고, 그 시간대에 땅크 TV도 하고, 태극전사 TV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방송 시간은 늦춰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군대 얘기 좀 해라고? 군대 이야기하면은 시청자 한 100명 나가. 군대 얘기 해달라 하니까 말해줄게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이병이야. 이게 일병이고, 요게 상병이고, 이게 병장이야.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대한민국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한테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또 설명할 거야? 잘 들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라고. 근데 짝대기가 하나면은 1등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등 병사라 해서 일병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요거 짝대기는 뭐냐? 짝대기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하사요. V, V 두 개, V 세 개, V의 별. 그럼 V는 뭐냐? V는 새싹을 의미합니다. 새싹. V 하나, 하사. V 두 개, 중사. V 세 개, 상사. V의 별이 있는 게 원사. 이해되죠? 1등 명사라서 그래. 미국에서 그렇게 불러요, 미국에서. 자, 땅이고 새싹이죠. 그 다음에 위관급 장교. 위관급.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으면은 소위, 두 개 있으면 중위, 세 개 있으면은 대위. 영관급이 있습니다. 영관급은 다이아몬드에 잎사귀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대나무 잎사귀거든요. 아홉 개가 달립니다. 위관에 붙어 있는 거야. 소령, 중령, 대령 할 때 위관입니다. 하나 있으면 소령, 두 개 있으면 중령, 세 개 있으면 대령. 위관이라고, 위관. 이게 위관이고, 이게 영관. 장호석 소령이라고 얘기하죠? 영관급 위인입니다. 이해되죠? 병사, 얘네는 병사이라 그러고, 얘는 부사가 아니라 그러고, 얘는 위관급이라 그러고, 이 위관급의 잎사귀, 대나무 잎사귀가 9개 붙으면요, 동그랗게, 그 영관급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땅을 의미합니다. 짝대기 하나는. V는 색상을 의미해요, 색상. 다이아몬드는 강직성을 의미하지. 강직성에, 이렇게 뭐, 대나무 잎사귀 붙여놓은 게 연관이 있네. 난 이거까지 모르겠어. 모르겠고. 사람들 이거, 대한민국에는 계급이요, 군대 계급이 20개 있습니다. 20개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을 거 없나? 정규제 주필 보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무형쿵 딱 있죠? 무형쿵따기 정규의 주피 무형쿵따기 잠깐 메시지가 와서 제가 본 거고 이해돼요? 소년선도 내각제인가요? 걘 내각제야 다 내각제야 다 내각제가 보면 돼 준이요? 준이는 요고담이잖아 요고 아, 요건가? 잠깐만. 요거. 요건가네? 헷갈리네. 요거네, 요거.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원사의 변화인가? 소위급 요거에 원사 다음에 준인가? 아, 준이지. 이거는 특별이잖아. 맞지? 근데 헷갈리네. 헷갈리네. 대한민국 여성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계급도 모르는데 뭘 안부교육을 어떻게 생겨? 군대 얘기요? 이게 군대 끝이야. 멋있죠?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벽돌처럼 생겼잖아요. 군대 얘기해달라서 해줬어요. 김정인 박사 국외 강의할 때 강의요? 저는 얼마나 생각이 높은 사람이냐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각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그 애기들 그 뭐지? 젖 먹이는 수유수 있죠? 하나씩 만들 거예요.
고등학교마다 수유실은 진보냐 좌파냐 그런 거 떠나서 난 경험 없어요. 경험 없는 사람이야. 군대 가서 개고생했죠. 강훈산이가 정은이가 오가서 안 오나서 그건 모르겠는데. 김정일 박사님 건다 보세요. 보셔야 돼요. 어차피 김정일 박사님은 아마 보수 정권에서 자문밖에 안할 거야. 자문. 군대 얘기는 계급장 알려줘 크시라고. 그치. 여자가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의문점이야. 내가 이기자 부대 81mm 폭격포 나왔거든.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근데 2년 동안 이기자 부대이고 80mm 박격포면 허리 안 좋은 게 그게 정상이야 그게. 여기 갔다 왔는데 허리가 멀쩡하다?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고딩이 애 낳아도 된다고요? 네. 돼요. 우리 미국과 같이 간다니까? 미국은 여성, 안정, 보조 지원금 이런 게 있어요. AFDC. AFDC지. 요게 있는데. AFDC가 뭐냐? 그거야, 그냥. 이게 뭐 하는 거냐? 여자가 그냥 애 낳으면은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줘. 얼마나 좋아. 애 키운다고, 양육비로. 계속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냥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냥 하는 거야. 애 낳아. 어차피 평생 국가에서 막 지급을 해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지지. 그쵸? 무너지죠. 그러면은 보수론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죠? 이 제도 없애버려요? 여성, 부족, 안전지원금 이런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줘요. 양육비로. 계속. 어떻게 하죠? 보수론자라면은 제대로 아예 없애버려요? 젊은 남성 여성이 성적인 어떤 개념이 잡히기 전에 벌써 그냥 해놓고 끝이야. 여성들이 애 낳는 거에서 두려움이 없어. 어떻게 하죠? 보수론자라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 이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보수는요, 낡고, 그 있잖아, 꼴통. 그런 게 아니라, 제도가 있으면은 보완을 해주는 거야. 요거 5년 딱 들어가니까. 만약에 고등학생이 나오면은 5년 딱. 그러면 22살에 나와도 5년. 직장인 30살 때 나와도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AFDC. 약자는 다 까먹었지. AFDC 하면서 치면 나올 거야. 5년으로 정했어, 그냥, 미국에서. 미국의 자유론자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발로 차, 사코키! 아, 베이스볼!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건 뭐지? 미식축구인가? 똑같은 스포츠인데, 왜 축구만 지원해주냐? 축구가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왜 축구만 지원해주냐? 축구한테 몰빵해주냐?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국가잖아. 국가인데 특정 스포츠 종목에다가 막 거대하게 하잖아.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됐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게 있는데 왜 한쪽에 사람이 많대 해서 그쪽에서만 막 우르르 주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됐지? 보수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자유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국가잖아.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럼 저쪽도 해주고 이쪽도 해줘야 되는데, 뭐라 얘기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왜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자유론자들이에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잖아. 내가 발로차, 사커킥, 축구도 할수 있는 거고, 슬램덩크 해가지고 내가 농구도 할수 있는 거고, 내가 테니스도 그거 있잖아. 빙판에 볼링골 딱 돌리면은 옆에서 막 빗자루로 막 하는 거 있잖아. 빗자루 막 여기서 막 여기서도 막 빗자루 하면서 그원 안에 넣으려고. 그런 것도 뭐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부엉이 반에서 딱 스키 타고 있는데 쉬, 야! 이런 스키 점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들은 어떤 답을 내놓죠? 잘 생각해 봐요. 워마드가 애국 당 동참 긍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워마드는 이미 단독 집회를 할수 있어요. 단독 집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페미니스트가 또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했을 때 테이키부대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면서 저항해야 되는 게 페미니스트인데, 걔네들은 박근혜 대통령 나올 때, 와, 탄핵됐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들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상남자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는요, 집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물론 없죠, 포함하지만은, 정신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이어져 있다고 연결 우리가. 근데 페미니스트는 그게 안 되어 있을걸? 그냥 문재인이 나빠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해서 들어오겠지. 이게 핵심 사항이 뭔지 아세요? 젊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잖아. 대한애국당 지도부가 워마드 너희들 안 되겠다, 같이 못 하겠다, 너 나가라 했을 때, 그 집회에 참가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 왜 젊은 애들 왔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딴 사람들, 저거는 다른 의도로 들어온 거다. 막 싸울 거 아니야. 애국당 집회에 참가했던 집회 참가자들이 싸운다고. 나 하나 얘기해 줄게. 대구 태극기 집회에서, 너희들 나가라 했잖아. 김성철 사회자가. 그거 끝나고 두 가지예요. 강원생 물어봤어요. 너희들 서울역 갈 거냐? 우리 서울역 간다? 너희들 상관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영상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강원생은 없었어요. 갔는데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소고발 얘기했어요. 걔네들 정상적이야? 고소고발 얘기하는 게? 그거 그대로 저쪽에서 터져요. 퍼세요, 여러분들. 터집니다. 고소고발되면서 막 그럴 거야. 잘 봐. 걔네들이 정상적이라면은 단독 집회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뭐 저기 해화역이랑 마로니에 공연 거기서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막 했잖아. 이해돼요? 김대중이 금모으기 감춰놓은 돈으로 갚아도 될 텐데 김대중의 금모으기는요. 우리가 금을 모아서 해외에다 막싼 값에 팔고 있었잖아. 그때도 대한민국은 비싼 값으로 금을 수입하고 있었어. 우리가, 잘 보세요. 산업 중에서 세공업체 있잖아, 세공. 막 이렇게 좀 안경 끼고 하면서 막 하는, 금 가지고 막 만들어 있는 거 있잖아. 스위스에 이런 거막 발전되어 있잖아. 대한민국에도 세공! 대박이었어요. 다 사라졌지? 왜 사라졌겠어요? 금 모으기 안 되면서 금에서 쌍카베에다가 그냥 다 해에다가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세공업자들은 비싼 금을 수입하고 있었어. 그 맨날 뭐 IMF 없어졌어, 뭐 IMF도 우리 금 모으겠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금을 수입하고 있었다니까 비싼 금 주고. 내말안 믿네. 들어가서 찾아봐. 대한민국 뭐 수출입 뭐 은행 있잖아.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 했으면은 윤상현 보좌관이 야,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내가 강산이야. 내가 강산이라고. 강산이야, 강산이.
좀 강효상 보좌관 있잖아. 좀내것좀 리스트 체크해가지고 보고 좀 해. 강효상 얘기했으면 된거 아니야? 보좌관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철우는 경부도지사밖에 안 되잖아. 조원진은 삼선의원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봐. 내가 말했는데 국회의원들아, 미국이 움직인다. 12월 달에 커다란 거 터졌지? 채룡에. 제재, 미국에서 단독 제재 들어갔잖아. 그게 그냥 간단한 건줄 알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다고.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급이냐 하면은 미국 탱크가 올라간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재 워킹그룹이 미 군정이거든. 미 군정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고문단이지. 미국 고문단. 2시 46분. 와, 시간 빨리 간다. 김무성은 구선입니다, 구선. 구선 국회의원이에요. 이제 자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인지 확인 좀 해볼게요. 한 300명 되려나? 지금 한 300명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잠자야 되니까. 300명 되네. 333명. 자, 그러면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부 제목으로는 윤상현, 박태우, 손상대, 삼각내각제로 간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다 얘기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대답을 해주는 소통. 내일도 있어요, 방송이. 걱정하지 마세요. 경례 이기자!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